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경북 포항여전고와 경기 오산정보고의 경기 생체 보조구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계속해서 4강 이상을 거두게 되면서 본인들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오산정보고 화면 오른쪽이 포항여전고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강한 날씨이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꽤나 시야 네. 황보민이 골키퍼가 여유롭게 공을 처리하려다가 네, 그대로 들어갈 뻔했고요. 지금 몸싸움 파울안이었습니다. 오산정보구 역습을 노립니다. 남승은에게 연결. 자, 남승은 왼발! 자, 뒤편! 골! 오산정보구의 선제골! 장서영입니다! 키퍼 맞고 나온 세컨드 볼을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올해에만 여전고를 상대로 4연패를 당했던 오산정보구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승윤 선수의 과감한 왼발 강하게 깔리면서 키퍼를 맞고 나왔는데 곧바로 장서영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아, 이번 대회에서 이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오산정보구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포항여전고를 상대로 오히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길게 갑니다. 가슴으로 떨궈넣고 살아있습니다. 터닝슛! 골! 포항여전고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오산정보구를 상대로 강한 모습 이번 축에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 전유경 선수로 보이는데요. 오른발 길게 크로스 가슴으로 완벽하게 잡아놓고 자 슛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전유경 정말 대단합니다. 오산정보구를 상대로 자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다면 현재 4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유경 포항여전고에게 귀중한 동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배빈 붙여줍니다. 반대편 힐킥 들어갑니다. 자 작품이 나왔습니다. 감각적으로 지금 툭 바꿔놓은 공인 것 같은데 자 리플레이를 봐야겠는데요. 포항여전고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배예빈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예빈의 크로스 여기서 툭 차낸 공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김신지 선수일까요? 오늘 경기에서도 포항여전고의 세트피스 공격력 대단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득점이 나오게 되면서 포항여전고가 이제는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오산정보구 아 두 명 사이 좋은 돌파 왼쪽 벌려줍니다. 선수 있어요? 왼발! 약간 떴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라와 봤던 이주아 선수의 시도. 예, 공격 전개가 무산되긴 했지만 정은서 선수가 전반 중반 이후로 활발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오산정보구의 공격에 실마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포항여전고와 오산정보구의 치열했던 전반전 승부 결국은 포항여전고가 2대1로 한 점차 앞선 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선제 봐야겠습니다. 오산정보구의 집념의 수비력 그리고 포항여전고의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양 팀의 후반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 포항여전고, 화면 오른편 오산전입니다. 전유경. 짧은 패스 두 번 이어졌습니다. 다시 전유경 쪽. 자, 전유경 주춤주춤. 오른발! 오! 키퍼 막습니다. 황보민이의 슈퍼세이브.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정조준했던 전유경이었습니다. 이 세 선수의 패스웍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면서 공간이 생겼고요. 접어놓고 곧바로 오른발. 아, 이게 키퍼를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각도였는데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박수정 선수의 활약 역시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패스 다시 끊습니다. 쭉쭉 밀고 나갑니다. 베예빈! 베예빈! 주발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걸리게 되면서 약간은 약하게 슛이 들어갔습니다. 포항여전고의 캡틴 천천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쪽 패스 정확히 연결됩니다. 스루 패스! 자, 여기서! 여기서! 골! 전유경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오산을 상대로 멀티골! 계속해서 오산정보고 킬러로서 전유경 선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전방 패스가 유효했고요. 기가 막히게 공간을 봤습니다. 왼발로 침착하게 툭 밀어넣는 득점. 힘들 수 있던 한 골 싸움에서 두 골 차로 벌리게 되는 전유경의 소중한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양 팀 모두 80분 내내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앞쪽 패스 왼쪽. 하지만 류현이가 잘 커팅해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포항여전고와 오산정보고의 축의연맹전 예선 경기. 포항여전고가 다시 한번 오산정보고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2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